종업원 생활 35년, 이제 해장국집 차린 지 1년 조금 넘었어요. 이거 11번이 내가 배운 것이 해장국집이니까 해장국 기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. 사골 육수예요. 사골 육수 12시간 딸려요.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. 일단 얼큰하고 맛이 다른 가게에 비해서 훨씬 깊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술을 마시고 나면 숙취가 있잖아요. 그래서 속이 좀 울렁울렁 거릴 수 있는데 그걸 좀 얼큰하게 풀어주거나 아니면 매콤하게 해서 속을 조금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. 네. 저 6년 차입니다. 저 해가지고 해장국을 배웠죠.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? 저희 해장국이 불맛이 나거든요. 그 불맛 내는 작업하는 거예요. 나면은 좀 맛이 많이 달라지네요. 그렇죠. 제가 요거를 연구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해장 음식 1, 2, 3등 안에 다 꼽히는 게 짬뽕. 그 짬뽕의 좋은 맛을 끄집어내는 게 불맛. 그래서 이렇게 해장국의 불맛을 한번 입혀보면 어떨까 해서 만든 거예요. 어떻게 해장국에 소갈비를 넣어서? 그 노영동에 있었는데 드림타워라고 있어요. 드림타워 공사인데 거기 현장에서 육지분들이 육지에는 소뼈 해장국이 있다고. 아이 그거 돼지뼈겠지.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찾아봤죠. 올라갔다 왔어요. 소 목뼈를 가지고 해장국을 하더라고요. 그거 가지고 하다가 매출이 안 나니까 재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차피 뼈인데 더 좋은 걸로 해보자 해갖고 소갈비를 넣기 시작한 거죠. 해장 선제장국에 이제 그 갈비살 그 갈비탕이 들어가는 그 갈비대가 들어가는 거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가지고 네, 다음에도 또 올 것 같습니다. 나 갈비탕에 갈비탕 하얀 국물만 먹어봤지 절대 빨간 국물 처음 먹어봤거든. 지나가다 한번 들러봤는데 먹을만 했어요. 아, 해장국에 들어갈 고기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. 양지고기야. 삶아서 한번 이제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랩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식은 다음에 이제 싸는 거예요. 아, 기본적으로 양지, 선지, 우거지, 콩나물, 당면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요. 아, 저희는 다른 해장국집이랑 좀 다른 거는 저희는 사골 육수를 사용을 해요. 다른 데는 뭐 고기 육수라든지 아니면은 뭐
머리 육수 뭐 그거 혼합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100% 이제 사골하고 장벼랑 이제 사용을 해서 다른 데랑 조금 이제 뭐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네, 콩나물 해장국에는 북어랑 대포리, 파, 양파, 뭐 생강, 후추 뭐 이런 걸로 해서 육수를 우려내요. 야채 육수. 육수를 또 따로 만드는. 이제 저희 사골 육수랑 사용할 수 없어서. 그냥 맛있으니까 오겠어요. 제 입맛이 약간 맵고 짠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인데요. 그 음식이 나왔을 때 따뜻하기도 하고 좀 매우면 계란을 탁 집어넣으면 맛이 중화가 돼서 참 맛있어가지고 좀 자주 찾고 있습니다.